물인데? 잡았고 크게 한번 돌아봅시다. 저쪽으로 푸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TMC는 더 잡고 레이더 잡읍시다. 물인데? 뭐하냐? 이거 애들이 못했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아이고, 얘도 그거 깨러 왔구나. 다 동굴관 무기인 거 보면은 그 퀘스트 깨러 왔죠 다들? 동굴관 무기에 동굴관 장비에 아이고 미친 개비 드비 It's like that 어. 3만원 후원 아주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문을 다 열었는데 레이더가 안 나왔.. 아 있다. AK가 진짜 약하긴 하다. 애들 잘 안 죽네. 아 이고닉이라 그러는구나. 근데 545가 근데 또 너무 그렇게 좋으면 안 돼. 안 좋은 점도 있어야지. 아, 근데 다음 시즌. 다음 시즌 초반에 레벨링 존나 해야겠다. 뭐야? 왜 살아있지? 뭐 죽어있는데? 레이더 두 마리 잡고 그냥 나간 거야? 근데 초반에 부스스가 은근 좋아. 어 시즌 초 SP5가 깡패라. 아니 트루퍼랑 아니 가져갈 게 너무 많은데? 트루퍼 싸졌다고요? 트루퍼 얼만데요? 얼마인데 싸졌다고 하지? 레덱스 떴네. 근데 세기말이라 감동이 없다. 더울 텐데? 너무 좋고
아 근데 큰일 났다. 아이템이 너무 많다. 보석 가방을 들고 와야 되나? 식패도 얼마 안 하죠, 요즘. 아, 그래, 그냥. 식패드가 5만원이라고? 왜 이리 비싸? 스크스 이것도 비싸다라는 소리가 있던데 탄창도 비싼가요? 35발짜리? 그 와중에 HPC네? 아 식패 많이 쓸? 그래? 어 뭐야 저거 반대편에 뭐 지나갔어. 레이더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레이더가 여기도 지나다니는구나. 아 게임 끊기는 거 진짜 똑같네. 아. 어? 이 브리칭 어디야? 리그가 좋은 것들이 개 많이 나오는데? 아 진짜 나가야겠다 이제. 아니 수류탄 많이 나오는 거 너무 좋은데? 레이더 잡으면 이게 좋다니까? 수류탄이 많아가지고. 아 스케브랑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네, PMC도 포함이고 그냥 아무거나 7킬하면 돼요. 아무거나. 근데 걱정인 건 뭐냐면은 저기 피어보트 쪽에 존버한 애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우리 잡으려고. 에버 아니냐? 어? 안 돼. 뭔가 잡고 있다. 어? 고임을 잡았는데? 야 이거 불화 같은데? 그치 이거 불화 같지? 오 좋을 뻔했다. 야 많이 잡았다. 좋은데? 저 불화 아니야? 근데 저 불화 맞지? 다 죽은 거 같은데? 오 스케브도 있다. 그걸 밤이해? 어? 야 이게 안 죽어? 왜 안 죽냐? 아니 개오반데? 아니 무장이 씨, 얼마나 좋으면 안 죽어. 친 거 아니야? 아니 무장이 존나 좋은가 본데? 근데 저쪽에서 돌아갈 데가 있어? 아, 그냥 뭐지? 건너 여 이쪽 라인으로 건널 수가 있음? 아, 저쪽에서? 다리 아니면 못 건너잖아.
아니,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어, 야, 쟤 아직도 있는데? 아, 아직도 있잖아. 뭐야, 안 갔어? 뭐 잡았는데 쟤? 어? 야, 뭐가 있다. 뭐가 있네. 얘 움직였는데? 잡았고. 아, 저 내가 잡았으면 안 되는데. 빼야겠다. 열성대전 레전드긴 하네. 재밌네. 뭐야, 몇 개를 던지는 거야? 저 나한테 던지는 게 아닌데? 야, 개 많은데? 어, 정말, 저 몇 명이야, 이거? 야, 한두 명이 아니야. 파밍해라. 와, 뭐야? 말이 돼? 미친 거 아님? 아니, 얼마나 잘하는 거야? 야, 버럭피 있는데? 뭐야? 아, 저기 있었는데 사라졌어. 아, 확실히 다 변전소에 모이네, 자동으로. 내가 한번 1킬 채버렸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오늘 잡아야 돼. 왠지 건너편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거의 한 명밖에 안 되는 약간 그런 미션이잖아. 저거 죽은 거야? 어? 죽은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저 사업할 소리. 잠깐만요, 이거 약간 불안하거든? 아, 저 사업할 소리 쎄한데? 아니면 좋겠는데. 그럴 확률이 높음. 어? 야, 스킵이 많다. 잡은 것 같은데? 절벽바위 쪽 잡고 올까? 아, 그래서 옥돌이랑 같이 써요? 아, 그래? 꽂지 뭐 지금.
자, 이런 몇 킬이죠? 3킬인가요? 자, 일단은 4킬 남았고. 제격 스캐브 아래도 있을 확률 높은데. 어? 또 있어? 어딨지? 이러면은 두 마리 남았죠. 마약 스캐브 잡아. 잠깐만, 마약 스캐브 잡아야 되나? 하나 더 있다. 어, 또 있다. 오히려 좋아. 어딨어? 오케이, 끝. 오케이, 끝났고. 섭탄이랑 다 하고. 배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네. 저희가 일단은 끝을 냈거든요. 자, 이제 플레어를 뿌리고 탈출을 해야 돼. 나 가능? 나 가능?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씨. 존내 무섭다. 아, 씨. 뭐, 보고 뭐고 있을 것 같아. 제일 좋아! 으악! 네, 무섭다. 뭐, 존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됐다, 됐다. 7번 누르고. 여기서 그냥 쏘면 되지! 오케이! 됐어! 탈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야. 탈출을 할 수 있냐, 없냐? 열렸다!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우! 아! 우! 스케보 같은데? 와, 나 높이. 오, 쏘지 마! 무서워! 없어. 런! I'm survived! 난 간다, 더러운 세상아. 어휴씨. 좀 안되겠다. 다행이다. 우후, 다행이야. 깬건가? 이러면? 두루루. 나는 두 줄이다. 추가가 됐다. 인벤토리 슬로 라인 스탯이 뭐? 암튼, 예. 미션을 드디어 깼네요. 일단은 미션 완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뜨냐? 그게 아니죠.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은, 이스케이프롬 따르코프 있잖아요? 거기 홈페이지를 갑니다. 자, 떴다. 자, 이렇게 미션을 완료하면은, you will get stashy, 13패치. 그니까, 13.5패치. 그니까, 다음 패치 때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결론은 뭐다? 다음 시즌부터 두 줄이 더 추가가 된다. 해가지고, 예, 저는 이렇게 미션을 성공을 했고요. 예. 일단은 굉장히 좀 빡센 미션이었는데, 빨리 여러분 뭐지? 깨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깨셔가지고 이득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뭐 세기말 마지막 이벤트라고 봐야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세기말 이벤트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베스.